김해 제 꿈이 커요. 꿈에 제가 여기 오면서 김해가 이제 김해라는 존재가 확실하게 이제 제 비전 속에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는 거는 또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중요한 거는 지방이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된다.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뭐 지역 균형 발전이고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, 역대 정권 했던 거, 저 정부가 했던 거, 국회가 했던 거다 연발해 오죽이 또 뭐 생색내기 뭐 그런 임기응변, 이봉철 정도고 뭐 결국은 지방이 양극화는 더 심화됐죠. 지방이 낙후된 건더 계속 진행됐고 인구는 이제 소멸 단계 가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결국 본질은 건드리지 못했고 문제 해결 못했고 이 흐름을 못 막았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국가 발전 전략 자체를 바꿔야 된다. 지금까지는 60년대 경제개발 시대부터 우리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큰 집에 다 몰아줬잖아요. 뭐 이제는 수도권 선택 집중이 아니라 지방 선택 집중. 서울을 우리가 그 전략 포인트로 삼아가지고 성장 동축을 만들었듯이 그렇게 그게 확대되어 수도권이 됐듯이 지방, 서울에서 제일 먼 지방 뭐 부산이든 광주든 뭐 이때 뭐 거제 남해든 그 대척점에 새로운 수도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새로운 수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서울에 비견 갈만한 성장 거점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쫙 퍼져가지고 이쪽에 제2수도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메가시티지는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당은 조금 소극적이던데 저는 아니라고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고. 이제 새로운 수도권을 만드는데 그 지점이 내가 유력 후보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. 김의 비전은 단순히 그냥 좀 더 큰 도시, 좀 더 잘 산 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수도권,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새로운 성장을 주도할 이 신수도권의 중심 또는 핵 또는 거점이 될 수 있다. 김해가 다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핵 중에 하나, 거점 하나, 거점 중에 하나, 중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. 또는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다. 첫 번째 대안이 될 수도 있다. 그 꿈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김해 자체도 발전하지만 김해가 그 중심 축이 되기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나머지 지역의 그림하고 연계해서 김해의 그림을 어떻게 설계를 해나가야 되느냐. 그러면서 또 이 자체 안에 공동체로 하나의 독립된 완결된 공동체로서 이 김해시의 시민들의 삶이 또 좋아져야 되니까 산업도 발전하고 정주 여건도 좋아지고 해서 김해가 이 전체 축이 되는 건 별개로 이 56만 도시 이 자체가 모델이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그걸 위해서 또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뭘 해결해야 되고 하는 거 그거를 하고 싶죠. 그런 정책이나 공약이 뭐 민주당하고 겹치더라도 저는 필요한 건 무조건 다 그렇죠. 오케이. 중복돼도 그렇죠. 우리도 오케이. 근데 그걸로 모자라는 거는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된 걸 또 만들어내야 된다. 그렇죠. 그렇게.